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악을 한다고 하면 뭔가 줄기 하나의 목소리에다 뭘 호흡도 붙이고 공명도 붙이고 뭔가 막 붙이려고 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해야죠. 이제 모르니까 뭐 선생님들 호흡도 설명해주고 한데 이제 지나고 와서 지금 되니까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됐겠다 싶어요. 성악이라고 하는 것도 막 덕지덕지 뭔가를 내 목소리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뭔가 내 목소리 알맹이 하나 목소리를 딱 이렇게 발견해가는 과정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를 이거를 다 깎는 어떤 시간, 이게 발전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깎는 시간, 그러니까 소리를 정말 어떤 음정이건 날렵하게 대응 능력이 뛰어난 거 있잖아. 옥타브를 뛰어다도 지난번 옥타브를 뛰어다도 근데 이제 처음에 성악을 갈 때는 뭔가 뭐 호흡도 복식호흡을 하라고 하고 뭐 공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. 그게 너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생각하면 단정한 알맹이 있는 소리 하나, 소리를 하나 발견해서 그걸로 이제 그렇죠. 음정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굉장히 유연하게 그 음정 변화에 대처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내 소리 하나 그냥 심플한 알맹이는 내 소리를 하나 발견해가는 그 보물을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발성 훈련이 그게 되면 이제 뭔가 그게 발성이 이제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 좀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구나. 이제 호흡이랄지 뭐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그냥 딱 이제 뭐 노래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구나. 그럴 때부터는 진짜 이제 음악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. 그때는 이제 소리에 대한 뭔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음악적인 부분, 가사에 대한 것들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 그때부터는 진짜 음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네. 듣기만 해도 좋네요. 이제 하실 수 있어요. 다시 그거 깎아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고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비명 지를 때 있잖아요. 뭔가 위협을 느꼈다거나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비명 지르잖아요.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. 이미 소리를 비명을 지르겠다는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 비명을 질려야 되겠다는 것이 예정이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. 그때 이미 호흡이 어떤 압력이 다 형성되고 소리가 아 이렇게 나오거든요. 아 이런 거죠. 아 이게 아니라 그렇죠. 바로 나와야 돼. 바로 비명 지르듯이 네. 굉장히 간단해. 셋, 넷. 다시 비명을 들어보세요. 셋, 넷. 훨씬 이 소리가 맑은 소리.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이게 음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. 그거를 우리가 일상에 사던 것들을 발견하고 이게 음악으로 끌어오는 일이에요. 음악으로.